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온 구조와 형태에 따른 장단점 및 특징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아이온 하면 단조와 주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주조와 단조 차이로 클럽 등급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조와 단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조는 타후감이 좋고 주조는 가격이 싸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격적인 면을 보자면 단조 공종이 훨씬 복잡하고 쓰이는 소재도 좀 더 비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단조 아이언이 조금 더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타후감에서는 최근 주조도 제조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단조만큼 좋은 타후감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몇몇 과학적인 테스트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아이언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아이언을 만져봤는데요. 실제 단조와 주조 아이언에서 오는 비거리나 관용성 같은 성능적인 차이를 크게 느낄 수는 없지만 뭐 타구감이나 타구음 같이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지드라는 글자에서 오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품질 좋은 단조 아이언의 감각은 확실히 일반 주조 아이언보다 묵직하고 차별되는 타후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주조 아이언 같은 경우 쇳물을 부어서 클럽을 만드는 공법이다 보니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아이언을 만들기 쉽습니다. 복잡한 구조라고 한다면 포켓 캐비티나 언더컷 캐비티 같은 형태가 대표적인 복잡한 구조 아이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헤드 뒤편이 파여있는 캐비티백 아이언과 비슷해 보이지만 한 번 더 헤드 뒤편을 포켓 형태로 파낸 뭐 좀 더 높은 관용성과 비거리를 가진 아이언 형태인데 이런 복잡한 구조 아이언은 단조로 만들기 어렵다 보니 주조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포켓 캐비티 아이언 중 몇몇 제품은 단조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캐비티백 아이언과 머슬백 아이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비티백 아이언은 헤드 뒤편이 파여져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형태 아이언의 장점으로는 페이스면 두께가 일정하다 보니 페이스면 어디를 맞아도 비거리에서 일정한 거리를 보여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헤드 주변으로 무게가 분산되어 있어 잘못 맞은 샷에서도 클럽 뒤틀림이 적어 높은 관용성을 보장해 줍니다. 잘못 맞은 샷에서 헤드 뒤틀림이 생긴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볼이 가운데, 뭐 흔히 말하는 스윗 스팟으로 타격이 되면 뒤틀림이 없지만 힐이나 토우 쪽으로 임팩트가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클럽 헤드에 약간의 뒤틀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 뒤틀림으로 인해서 방향성이나 구질에 안 좋은 결과가 생기고요. KBT백 아이언은 헤드 주변으로 무게를 배치해서 이런 뒤틀림을 약간이나마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쭉 말씀드린 KBT백 아이언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구조가 포켓 KBT, 뭐 언더컷 KBT라고 불리는 아이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BT백 형태의 아이언들을 실수 완화형 아이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머슬백 아이언인데요. 앞서 보신 아이언들과는 다르게 뒤가 꽉 막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 때문에 어려운 클럽이란 인식이 강한데요. 캐비티백 아이언과는 다르게 헤드 중심부로 무게가 집중되어 있어서 약간만 잘못 맞아도 헤드 뒤틀림이 생기기 쉬운 구조이고 페이스면 두께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니 조금만 실수해도 비거리나 방향성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파낸 부분이 없다 보니 헤드도 무거운 편이라서 헤드를 크게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헤드 크기가 작아질수록 스윗스팟도 작아지니 다루기 어려운 클럽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헤드가 작다 보니 어드레스에서 느끼는 심적인 부담감도 좀 생기는 편입니다. 장점이라면 두툼한 헤드 두께 덕에 묵직한 타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볼이 잘 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볼이 잘 휜다는 건 아마추어 골퍼에겐 단점이지만 투어 프로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어 프로들 같은 경우 핀 공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볼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휘어치는 샷을 자주 구사하는 편입니다. 근데 KBT백 아이언처럼 실수 완화형 아이언이라면 내가 의도적으로 볼을 휘어지게 샷을 구사했지만 클럽이 휘어지는 걸 방지해버려서 내가 원하는 공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에서 투어 프로들이나 상급 골퍼들은 머슬백 아이언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타구감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런 아이언 형태에서 오는 차이점이 누구나 체감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캐비티백 아이언을 사용하는 프로들도 많고요. 이런 취향을 고려해서 머슬백 형태에 가까운 캐비티백 아이언도 있고요. 단순히 치기 쉽도록 완전히 파여진 캐비티백 아이언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단조 캐비티백 형태 아이언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비거리나 관용성 같은 성능적인 면도 좋고 타구감도 크게 떨어지는 편이 아니라서 입문하신 분들도 그렇고 무난하게 쭉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언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이언에서 살펴볼 것 중 하나가 옵셋이란 부분입니다. 옵셋은 샤프트보다 클럽 헤드가 뒤쪽, 그러니까 타겟 반대 방향인데요. 클럽 헤드가 뒤쪽으로 빠져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옵셋이 많다고 하면 샤프트보다 헤드가 뒤쪽으로 많이 빠져있는 형태고, 샤프트와 헤드가 거의 일직선으로 있다면 옵셋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옵셋이 많은 클럽은 임팩트에서 헤드가 잘 닫힐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샷을 방지해줍니다. 골프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이 슬라이스죠. 즉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샷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옵셋이 많은 클럽이 이런 분들에게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옵셋이 많을수록 탄도가 조금 낮게 나온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이언이 슬라이스나 푸시볼 등 출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샷이 많이 나오신다면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스윙 교정이 우선이지만 클럽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이런 클럽들의 특성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언 헤드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